안녕하세요. 제 오늘은 12월 언박싱을 못한 거를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테리랑 같이 언박싱을 하다가 와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이어서 까재 끼는 12월에 최겨울은 어떤 것을 구매를 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리는 집에 있겠죠? 이거 제 채널이에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뭘 샀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걸 샀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뭘까? 아 코트 퍼플 언제 살까 노리고만 있다가 사버렸습니다. 36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좀 올랐어. 코트 퍼플이 정말 미세하게 깨작깨작 오른다니까. 출시년도는 20년도 4월 18일이고 발매가는 19만 9천원입니다. 이 봐봐, 그냥 얘는 그대로야. 계속 그대로야. 관심은 많은데 가격은 안 올라. 거래가 존내 활발해요. 진짜 이게 발매도 안 하는데 계속 서로 자기네들끼리 계속 새 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신발이에요. 계속 받아보니까 왜 계속 그렇게 서로 돌려가면서 계속 확인만 하는지 알겠어. 진짜 이번 연도에만 진짜 100개 가까이 사보면서 느낀 게, 사진빨을 받는 신발이 있고 실물이 더 예쁜 신발이 있고, 근데 이거는 사진빨이 더 예뻐요. 그래서 받고 나서 돌고 도는 거야. 계속 이상하지 않아. 예쁜데 남성분들보단 여성분들이 신었을 때 진짜 예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사포질하면 예쁘다고요? 내가 신발 사서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짜라란. 와, 이거 드디어 실물로 보네. 나이키랑 사카이랑 장폴 고티에랑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나 검정 무조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카이 베이퍼 와플 창에다가 위에 디테일이 달라요. 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이키 수우시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에 다시 실밥으로 가른 듯한 인상적인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카이 베이퍼 와플의 미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컬러도 인기 많던데 저는 검정색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61만 9천원에 구매를 했어요. 지금 가격은 뭐야? 야, 고점 저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그러셨죠? 아니, 누가 도대체 그러셨죠? 265 누가 95에 체결했네. 275 내 사이즈 80에 누가 체결했고. 구매를 여러분들 방식이 정확히 어떻게 되셨어요? 선주문이었어 진짜? 개꿀이었네 그러면. 이거 발매가가 26만원대였는데 이거 산 사람들은 다 땡잡았네 진짜. 근데 뭐 퀄리티 좋지 않아요. 그냥 감성으로 신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신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대음상품 아하 왔구만. 그냥 딱 봐도 이거는 진리야. 이거 너무 예뻐. 소화만 가능하다 그럼 끝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소화하냐. 데님 팬츠 이런 것도 충분히 잘 어울리지만 면바지 뭐 예를 들면 뭐 디키즈 874 이런 거 하나 신으면은 정말 포인트 딱 되면서 끝나는 신발이야.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여름에 되면은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 코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컬러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한번 봤다가 에이 뭐야 나는 그냥 에어포스 올백이나 살래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 하늘색 생각 존나 예뻤는데 신발이 아? 그거 뭔지 알지? 그때 되면은 이제는 못 사. 벌써 25가 됐네? 사람 심리상 이 신발 못 사지. 왜냐? 내가 그때 살 수 있었는데 이미 지나와 버렸거든 그 시간을. 응 여름 돼도 절대 안 올라라고 갱님이 그러시는데 아 그래요? 지금 136,000원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벌써 오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 아직 겨울인데 벌써 오른 것 같은데 갱님 어떡하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저도 보면서 쇼핑을 같이 했잖아요. 메종미네드 제품이랑 도미넌트 제품인데 와 이거 잘 빠졌네. 뭐 이건 입어봐야 알겠지만 워싱이나 이렇게 더럽게 나오는 건 잘 나왔는데? 세트로 자켓도 있어서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딱 받았을 때 느낀 점은 세트를 입으면 엄청 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바지로 포인트를 주는데 힘을 써야 되는 팬츠인 것 같아요. 다른 패턴을 섞으면 좀 스타일링할 때 어려워질 수 있는 스웨이드로 된 부츠류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프라다 데저트 부츠 이런 거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건 도미넌트에서 샀는데 이것도 조금 더러운 느낌. 이것도 또 세트로 상하이가 있어. 상하이인데 이것도 또 바지만 사서 내가 활용을 하려고 구매를 한 거고 어지럽다요. 근데 이것도
진짜 어디서 막 굴러먹다가 버린 바지 주워온 느낌이다 이거 진짜. 좀 빡세다 그러고 느끼시겠지만 제가 기회가 된다면 좀 스타일링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음 한번 볼게요. 이거는 했을까라는 브랜드예요. 모자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29cm에 쇼핑하다 있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되게 크게 나오는 베레모라고 전 들었거든요. 이런 디테일도 있고요. 그리고 했을까에 초기부터 나온 이 로고입니다. 되게 귀여워요. 가격 37,000원입니다 저랑 친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이 친구한테도 1촌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 새끼 나 친구 못할 것 같은데. 오, 아, 크게 나왔네. 총성. 여러분들 여기 하시다가 이게 질리시면 살짝 중국 스타일 해가지고. 저는 보통 근데 사실 이렇게 뒤로 써요. 잠시죠? 이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 연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말하면 400만원어치 샀던 젠테스토어 편에서 화이트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그때 그게 너무 예뻐서 폴리마켓 때 제가 바로 신었거든요. 그래서 블랙도 샀어요. 제 유튜브 열심히 보신 분이면 아실 거예요. 이거 화이트 버전을 제가 리뷰를 했던 거. 근데 이때 딱 현타가 왔거든요. 근데 현타가 딱 오고 나서 방송 끝나고 신어보니까 현타가 풀린 거야. 어? 이거 존나 예쁘잖아? 이러고서 검정색 하나 구매를 했어요. 데일리하지만 컨버스나 이런 건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컨버스보다 더 유니크하고 힘줄 수 있는 부분은 미아라 야시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JW 앤더슨 제품도 그런 류의 느낌으로 팬츠만 잘 코디를 하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자 연속인데 엄청 옛날에 유튜브 초창기에 2018년도에 샀던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신제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 상품이 계속 팔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거 회색 버전을 갖고 있었어요. 스타일링용으로 쓰고 나온 거 보셨죠? 저도 스스모에서 발견해서 형 이거 형님이 쓰고 있는 거 없다고 했는데 있어 팔아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하나하나 개별 패키지가 옵니다. 이런 것도 좀 갬성이죠? 근데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주냐? 나 이거 엄청 싸게 샀는데? 그래, 이런 식으로 네이비랑 그린 컬러 뒤에 스트랩이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진짜 괜찮은 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울로 된 모자여서 여러분들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저도 이거 앞으로는 잘 안 써요. 이걸 앞으로 쓰게 되면은 그냥 뭔가 너무 귀여운 느낌이 나. 그냥 이런 식으로 귀여운 느낌이 너무 나서 전 항상 이 모자를 쓸 때 뒤로 이렇게 썼는데 배색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뒤로 썼을 때 되게 예쁘게 착용이 가능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가격이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이 가죽 부분이 싼 티가 안 나요. 가장 큰 장점이야. 잘못 고르면 되게 싼 티 나 보이거든? 가격 대비 진짜 고급져 보여. 그린. 오, 엄청 개구장이처럼 보이는데 이거? 앞으로 쓰는 것보다는 뒤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그 추억을 사면서 다른 제품도 있길 한번 제가 도전해본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파우치 이렇게 담겨줘서 옵니다. 이것도 45,000원인데 30% 세일해서 31,500원에 구매했습니다. 오호, 근데 이건 딱 봐도 저한테 작아 보이네. 아, 깐부 못 될 것 같은데 얘랑. 자, 한번 갑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좀 작네요 저한테는. 예, 아 머리 아파. 아씨. 뒤로 쓰면은 야, 이거 머리에 써보자고 누가 그랬는데? 이거 뭐 머리에 써. 오, 이거 잘 들어가네 머리에. 피카츄 같은데? 태화한 피카츄? 이게 예쁘다고요? 아, 이거는 쇼핑리스트에서 하지 못한 거죠. 이제 패치에 그 반팔 후리스가 왔습니다. 이걸 입으면 간지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소화하기 어렵던데. 이게 긴팔 버전 있고 조끼 버전 있고 근데 반팔 버전을 찾기 힘들단 말이야. 얘 또 투헤이 아니네.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아무데나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옷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한 그 연구가 필요한 옷일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상과 예, 한번 시도를 예. 바설로 묶고 말하고요.
조금. 이건 뭐야? 아, 이거 운동복이에요, 그냥. 그 쫄쫄이 빤스 있잖아요. 언더아머 것도 궁금해서 사봤어요. 이걸 입고서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운동할 때 꼭 이렇게 멋부리는 걸 좋아해요. 그냥 간지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저 3대 500 못 칩니다. 절대 못 치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치고 그냥 입을게요. 여러분들도 못 치시잖아요. 자꾸 단속을 나오세요. 왜 자꾸. 자, 다음은 OK몰에서 같이 할인하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니 홀로 랄프로렌이라고 적혀있는 갬성진 택이 있습니다. 도킹! 얌! 어? 존나 예쁜데? 아, 근데 여기가 너무 뜬다. 아, 이것만 딱 내려가면 괜찮은데. 이게 옆으로 보세요. 나쁘지 않은데 정면이 살짝 애매하네. 자, 내용 한번 써볼게요. 네이비 컬러에 되게 빈티지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물로 이렇게 처리를 했네, 되게 얇게. 이 친구를 한번 깐부해볼게요. 내가 뭐라고 했더라? 야, 이건 깐부 성공이다. 비니 특성상 여기에 패턴 뭉쳐있어가지고 튀어나오는 것도 없고, 눈썹을 가려서 썼을 때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제 기준에선. 물로 얇게 들어가 있는 디테일도 좋고,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여기서 내가 원래는 이 딜을 맨 처음 보고 들어갔어. 10만원에 여러분들 29,800원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랑 안 어울리잖아.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 베어비니.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거 9만원인데 세일해서 49,000원. 내가 산 게 이거. 난 네이비 워즈. 10만원인데 세일해서 49,000원. 이렇게 한 50%씩 할인받아 샀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OK몰이 진짜 잘 찾아보면은 해자인 제품 많아요. 자, 다음에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날씨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예쁘게 핏만 나온다면. 나 이거 바로 쓰고 집에 간다. 내가 뭐라고 했더라? 오! 내 대가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자가 있다니. 나한테 이렇게 크게 쓸 수 있는 모자가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명스럽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폴로 랄프로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자를 진짜 몇백 개를 써봤지만 뇌가리를 넣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굉장히 편하게 들어갔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폴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 모자가 이렇게 나와야지.